예. 아, 맞다! 우리 야행성 그 제작진, PD 중에서. 예. 아이아이아 PD. 아! 예전에 한번 출연했잖아요. 소녀시대 예. 광팬. 예. 오! 안에 들어와있나요? 계신가? 원승현 PD. 밖에 예. 있어요? 예. 연봉 얘기하지 말고 들어오라 그러세요. 아니, 그냥 말 없이. 예. 아니, 왜냐면은 저희끼리 회식할 때 항상 너무 궁금하다고. 네, 아니, 그 정도로 아파? 궁금하다고. 그 정도로 아파요? 성대모사도 잘하고. 이덕화 씨. 굉장히 미남인데. 70년대 배우처럼 생겼어요. 네. 아, 언제 볼까요? 한계 계시죠? 예, 예, 예. 예, 원승현 PD. 안녕하세요. 자, 인사하잖아요, 인사. 안녕하세요. 아, 왜 온 줄 아세요? 모르겠나요? 아니면 우리 회식 자리에서 항상 온유 딱밤 어느 정도인지 너무 궁금하다고 저희한테 네. 여쭤봤기 때문에 오늘 소녀시대 태연이 맞는 순서인데 지금 태연을 때려요, 그렇죠? 잘못됐습니다. 예. 네. 대신 흑기 사이즈 진짜 아 정말로? 네. 아 그리고 흑기 사면 성원 하나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연이요? 예. 아니 소녀시대에서 네. 누구 팬분이시? 소녀시대 누구 팬이에요, 원승현 PD? 저는 오늘부로. 수영 씨 아까 그 성대모사 한 번만 딱 더 보고 싶네요. 아! 피디들이랑 예. 역시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군이 편집해야 되거든요. 맞고 할까요? 한번 맞고 주면 더 그래 그래. 그렇죠. 맞고 하세요. 대신 그 성대모사 얼마나 잘하는지 자 한번 해주세요. 이덕화에 딱 맞았다고 생각해. 네. 예, 그거 맞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여기 팬은 알아. 원래 누구 팬이셨는데요? 원래 오늘 부로 수영 씨 말고 그 전에 소희시대 씨 누구 팬이에요? 팬이었습니다. 우리가 좋아요. 여기가 없는 사람, 유일하게 없는 사람. 단지 있는 분을 모두 적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용 세게! 용 세게! 파이팅! 파이팅! 자, 온유야, 네 분량을 다 걷어낸 사람이야. 가위손이야, 가위손. 자, 처음에 온유 야행성에 합류할 때 그렇게 반대했던. 아이고. 네. 자. 아, 긴장되네요. 예. 네. 계속해서 민호를 밀었던 분이에요. 자, 자. 아, 자, 분노. 분노 게이지, 분노 게이지. 분노 게이지. 상승! 난 너 좋아. 아니, 맞는 말이에요. 네. 네, 네, 너무 잘해요. 살살 때리면 지금 씨가 세게 때리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아, 일부러. 예. 프로그램을 위해서. 네. 솔직히 어때요? 어때요? 편집할 때 보는 거라 못 차리신 것 같아요. 저 별이. 네. 어이 진짜 아프구나. 자 여러분 우리 은혁이가 다시 왔어요. 와~ 은혁이 또 딴 데 가서 돈 벌고 이렇게 다시 왔어요. 네. 자 우리 마을 멋진 거인 여러분이 녹음한 이 소리책은요 바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한국 시각장애인 연합회 기증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네. 네. 자 우리 마을 멋진 거인 어느 마을에 조지라는 거인이 살았어요. 어머 저 조지 아니야? 어쩜 저렇게 지저분한 느더기 옷만 입고 다닐까? 아우 그러게 말이야. 아, 냄새. 저 날가 빠진 갈색 샌들 좀 보라지. 아 박영규 씨 언제 오셨어요? 아 언제 오셨어요? 아 뭐 하는 거예요? 조지는 너무 신이 나서 어깨춤이 절로 나왔어요.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겠지? 이제 난 마을에서 가장 멋진 거인이라고. 잠깐만요. 영구잖아, 영구하라고 어떻게 갑자기. 영구다, 영구야. 깜짝 놀라겠지? 왜 거인이냐고 바보하고 차이가 있어요. 바보하나 맞는다고. 다시. 자, 조지부터 나왔습니다. 레디! 액션!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겠지? 으희, 으희. 야, 웃음이 왜 이래? 아, 아쉽다, 정말.
아니, 웃는 게 어려워요. 자, 자연스럽게 웃는 연기. 자, 웃음술 한번 씹어. 웃음만. 기린아니요? 기린아, 무슨 일이야? 내 몸 좀 봐. 내 몸이 너무 길어서 바람이 불 때마다 추워서 죽을 것만 같아. 나한테도 길고 따뜻한 목도리만 있다면 이렇게 춥진 않을 텐데. 와, 와. 아니, 계속 너무 그래. 뭐 하는 짓이에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오, 진짜 기린. 오, 야, 기린 선배였는데, 지금? 오, 기린. 야, 유나는 진짜 연기를 했던 여인이니까. 조지는 기린의 목에 넥타이를 돌돌 감아주고 노래를 부르며 성큼성큼 집으로 향했어요. 네, 네. 저희는 감기 걸린 기린의 목도리. 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요즘에 이런 거는 그냥 뭐 약간 이게 음치처럼 하면 돼. 막 음치처럼. 그렇죠. 넥타이는 뭐 감기 걸린 뭐 이런 한국이나 하면 돼. 넥타이. 자, 레디, 액션. 내 넥타이는 감기 걸린 기린의 목도리. 하지만 애를 보고 아, 내가 그래. 아, 화장실 가요 지금. 근데 지금 신나는 그 느낌만 더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어요. 괜찮은데요? 자, 레디, 액션. 내 넥타이는 감기 걸린 기린의 목도리. 하지만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나는 마을에서 가장 멋진 거인. 길을 걷는 조지가 강가에 다다랐어요. 근데 염소 한 마리가 배 안에서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매, 내 배에 도치, 도치, 매. 아니, 도치 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배에 도치 그만 폭풍에 찢겨서 날아가 버렸어. 매. 선생님 염소였어요? 아니. 와. 와, 염소. 뭐가 염소가 있어요? 선생님 염소 같은데요? 액션. 튼튼한 새도 하나만 있으면 좋을 텐데. 매. 울지 마. 아, 걱정 마. 자, 여기 이 셔츠로 새 도치를 만드는 거야. 진짜? 이 깨끗하고 예쁜 셔츠를 나한테 줘도 돼? 그럼. 안 그래도 이 흰 셔츠가 맵신하는 내 바지 밖으로 자꾸 빠져나와서 불편했는데 너무 잘 됐다. 우와, 정말 고마워. 조지, 나도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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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진짜로! 말하는 연기 같았어요. 진짜! 와! 염소 흉내를 내는 사람이 아니고 말하는 연기 같았어요. 개그맨 염소 부분은 무조건 야, 이거는 뭐! 와! 무조건 예상이야, 무조건! 그곳에는 생지 가족이 슬프게 울고 있었어요. 우리 집이 착착착착착 불이 났어. 집이 한나둥 다 타버렸어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니 정말 지 목소리네요. 정말 지 같다. 누가 지 같아. 아, 지 같아. 우리 소연양의 엄마 연기는 정말 슬펐어요. 전국 같았어요. 네, 전국 전에 전국을 찍어요. 전국을 찍어요. 자, 다시 돼요. 레디, 액션. 우리 집이 불이 나서 집이 홀로당 다 타버렸어요. 조지 아저씨, 엄마 이거 이거 거의 음성 변조한 소리잖아요. 불이
어? 이게 청소년, 음성변조도 아니고. 자, 자, 제시카부터. 네. 자, 레디, 액션. 불이 나서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조지 아저씨, 엄마, 이제 우리 어디서 살아요?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찍찍찍찍찍찍찍. 뭐? 찍찍찍찍. 이 철없는 것을 데리고 집도 없이 어떻게 산다? 제발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아담의 집 한 채만 있었으면 좋을 텐데. 찍찍찍찍찍. 오, 뭐야, 우리 소연이 양의 약간 갑자기 정통 용기가 나오네. 아, 너무 슬퍼요. 아, 진짜. 와, 진짜. 나는, 난 되게 웃겼어요. 음악 들으신 분한테 우리 엄마 생일 나올 때만 바이올린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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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산다? 제발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아담의 집 한 채만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거면 따뜻한 침낭이 될 수 있을 거야. 정말? 이거 나 주는 거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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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너무너무 좋지? 나 참으려고 했는데. 아, 이게 뭐야? 써니는 방청객 아니야. 바지가 흘러내리잖아. 이제 난 마을에서 가장 헐벗은 거인이 되었어. 이제 난 하나도 멋지지 않아. 집 앞엔 조지가 도와줬던 기린, 염소, 생쥐가족, 여우, 강아지가 모두 모여있는 거예요. 조지, 어서 상자를 열어봐. 염소. 아니 염소. 거의 염소 솔로야. 너무 좋고. 아니 염소가 메인인데. 어 뒤에 있는 데도. 자, 레디 액션. 조지, 어서 상자를 열어봐. 리본을 풀어. 와, 이게 뭐야? 금관이잖아. 이 카드는 또 뭐야? 조지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카드를 펼쳤어요. 카드에는 이렇게 씌어 있었죠. 따닥따닥 감기 걸린 기린의 목도리. 내 셔츠는 염소가 탄대에 돋매. 네 신발 한 짝은 생쥐 가족의 새 집. 칙칙칙칙칙. 네 양말 한 짝은 여우의 친엉. 우우. 그리고 내 허리띠는 강아지가 진흙밭을 거무는 다리. 우우. 그래서 우리는 조지 아저씨의 샌들과 옷에 어울리는 멋진 공간을 준비했어요. 찍찍찍찍찍! 조지, 넌 우리 마을에서 가장 인정받는 거인이야. 이렇게 해서 조지는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진짜 멋진 거인이 되었어요. 우리 마을 멋진 거인 이야기 끝! 자, 양희성 함께하는 거 너무 좋죠? 네! 예. 자, 다음 주부터 고정으로 출연하는 양희성 선수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아, 수고하셨습니다.